Yo, 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한국은 지금 기온이 미친 듯이 내려가가지고 아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저는 겨울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추위라는 거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쯤 하고 오늘 제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비디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유명 리액션 유튜버죠. 겸 래퍼 HENG의 새로운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약간 프로모션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비디오인데 Time to Fight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 게임 어플리케이션? 이거 홍보하는 비디오인 것 같은데 MMORPG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MMORPG 게임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큰 관심이 없고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레트로 게임들을 워낙 좋아해요. 집에 레트로 게임기들을 몇 대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뭐 킹 오브 파이터즈 뭐 98이라든가 참고로 뭐 킹 오브 파이터즈 같은 경우는 98이 이제 중국에서 리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규모가 나름 있습니다. 출시가 된 지 이게 수십 년이 지난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킹 오브 98도 굉장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킹 오브 98 경기 보는 거 좋아하고 GTA5 게임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게임들은 뭐 심슨 스프링필드? 요 정도 하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 많은 래퍼들이 모바일 게임 광고의 그 모델이 되어가고 있어요. 힙합이 그만큼 대세라는 거고 아무래도 그 케이다 같은 그룹들이 이제 힙합 성향의 아티스트들을 영입을 하고 메인 테마송을 또 부르게 시키는 게 아무래도 그게 좀 많은 게임 업체들한테도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홍보를 할 때도 멋있게 하자 가수들을 섭외해서 누구? 특히 래퍼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좀 이 게임의 이미지를 젊고 약간 좀 활기차게 만들어 보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게임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래퍼들을 섭외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래퍼들만큼 특히 이런 어린 힙합 팬들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아티스트가 저는 래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 회사의 선택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면서 HENG 행의 Time to Fight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elcome to Mobile Legend. 오, 인트로 되게 멋있다. 영상이 꽤 퀄리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래퍼를 볼 때 뮤직비디오를 보면 첫 번째로 보는 게 신발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사람 보면 뭐부터 보냐 신발부터 보는 게 이게 눈이 가가지고 지금 신은 신발은 저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죠. 에어조던 1의 피어리스 제품인데 요게 또 시세가 또 꽤 괜찮습니다. 약간 바닥을 찍었다가 요즘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은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에어조던 1 신발이 그래도 많은 스트릿 패션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아이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Combo, 특히 여기서는 목소리가 더 러하게 깔리는 것 같아.
이것도 약간 롤처럼 이렇게 팀 나눠서 싸우는 게임인가 보다. 뱅뱅이라는 게임인 것 같은데 맞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아, 저는 오늘은 이제 이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게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도 저렇게 뭔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셀폰으로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유튜브 작업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전에 뭐 스프링필드 들어가가지고 이제 캐릭터들 일 시키고 오랜만에 행의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데요? 그리고 랩이 좀 더 뭐라 그럴까 감칠맛이 있어졌어.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제가 많은 구독자를 가진 건 아닌데 그래도 매일에 모바일 게임 광고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제가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희 채널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광고기도 하고 그래서 거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저도 좀 이렇게 뭐 롤이나 이런 게임을 좀 해봤어야 좀 재미를 느낄 텐데 언젠가는 저도 이런 모바일 게임에 좀 친숙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광고를 만든다면 이렇게 행처럼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채널에 올려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